구리시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요.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 여기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이에요. 구리역. 그 앞에 롯데백화점입니다. 조그매요. 조그만 시에요. 여기는 롯데하이마트. 잘 되나? 롯데백화점인데 뭐 백화점이 요새 잘 안 돼요. 구리시가 한 20만 정도 사는데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옆에 그 남양주로 많이 갔어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도 가고 뭐 서울로도 가고. 살기는 좋은데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지하철이 경의중앙선거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버스예요. 강변역까지 이제 대부분 여기 다니는 버스들은 강변역을 많이 가는데 강변역 가서 이제 강남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출근해야 되니까 출퇴근이 좀 불편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살기는 좋아요. 여기는 딱 20만 정도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도 가깝고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시외버스가 서요. 부산도 가요. 여기서 그냥 길에서 가요. 길에서 부산 이렇게 팔아요. 구리 부산. 구리 부산. 그래서 티켓 사면 구리 동대구, 구리 부산, 구리 원주 뭐 이렇게 가요. 저기 고속버스 보이죠? 신기해. 여기 요거 좀 신기해. 시외버스도 있고 공항버스도 있고 터미널이 있었어요. 구리 터미널이 지금 안 해요. 그냥 길에서 받아요. 저희 이제 구리에서 의정부 갔다 동대구 가는 거예요. 여기. 아 노래가 나와서 빨리 도망가야겠네. 야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어. 난 10년 전에 왔을 때도 있었어. 이거 양천이라고 삼겹살집이야. 돼지갈비 어마어마해. 구리 안아보셨죠? 여기 다 구리 중심가요. 여기가 여기 스파오 있고 여기가 영화관인데 이게 계속 하는지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야당이 우세요. 구리시입니다. 여기 구리시. 구리시 중심가예요. 국민의힘에서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2번. 국민의힘이지. 구리 사람들 그거 안 좋아해요. 서울 편입하는 거 다 싫어해요. 한 90%. 서울 편입해서 뭐 할 건데? 어차피 서울 나가지도 않아요. 휴일 날에 구리 사람들은 다른 시하고 달라요. 아예 안 나가요. 서울에 안 가. 여기서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나가. 더 싼데. 카페도 많고 뭐 식당도 많고. 이 앞으로 가면 이제 구리시장인데 다 돼 있어요. 거기 로데오예요. 로데오 거리 다 있는데 뭐 서울과 서울 살기 싫어서 왔는데 은 서울을 가. 여기는 뭐 시민공원도 잘 돼 있고 강변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는데 뭘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은. 그런 걸로 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경기 활성화 막 이런 걸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답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도 실정을 몰라서.
저는 여기 살다가 서울 살아요 지금. 여기 시민공원이 좋아서 오늘 왔어요. 갔다가 조금 걷고 이제 가려고 밥 먹고. 여기 이제 딱 센터예요. 우리 중심가. 여기 사거리예요, 사거리. 중심가 사거리. 여기가 구리 시장이에요. 다른 데는 시장이 중심가가 아닌데 여기는 시장이 중심가예요. 재래시장이. 재래시장 주변에 다 발달을 해서 상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편해. 구리십니다. 안 와봤죠? 네, 뭐 쇼핑타운인데 잘 안 돼요. 요새 실내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여러분이 이제 장사하실 때, 가게 같은 거 얻고를 때,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가격이 싸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1층 이상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살기 좋아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쌉니다. 물가도 조금 싸고. 근데 뭐 교통은 아주 편하진 않아요. 지하철 경의선 바뀌었죠. 중앙 경의중앙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제 남양주. 여기 위로 올라가면 망우리. 망우리에요. 오늘 뭐하고 지내십니까? 댁에 계시긴 좀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나오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나와서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GTX가 개통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멀어. 오우, 만 원이래, 신발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옷이 이런 옷이에요. 등산복. 절대 안 입어요. 등산 갈 때도 안 입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냐. 그랬더니 등산복 스타일이라고 나왔어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봐도 그래요. 별론 것 같아요. 없어 보여요. 등산복 입고 다니면. 등산을 해야 등산을 복을 입는데, 우리나라 산이면 히말라야도 아니고 지리산 설악산 갈 거 아니면 서울 근교는 그냥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가도 되다. 아, 오늘 일요일이라 조금 이제 많네요. 길 막히고. 여기 구리시 시장이에요, 시장. 일요일 날 조금 돼서 사람들이 많네요. 올해는 그게 유행이죠? 하고. 카고 바지 옆에 주머니 있네. 와, 테무인가 알리바바인가. 어휴, 걔네들은 옷을 왜 이렇게 싸게 팔아? 근데 그거 사봤어요 저도. 여러 가지 공구 막 이런 거 사봤는데, 아, 다 못 썼어요. 한 3분의 2는. 근데 이게 반품하기도 그래. 몇천 원이라.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잘 골라서 사야 돼요. 프랑크버거인데 비싸 조금 가격. 여기 신점 보고 타러 오는데 5만원이에요 신점. 하나도 안 맞아. 5만원 주고 신점 딱 봤는데 뭐 애인이 생겼네요. 생기긴 뭘. 여기 옷가게도 괜찮아요. 여기 여기는 구리시장은 젊은 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이라도 이렇게 막 노인네만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주점거리거든요. 여기가 주점거리하고 여기가 로데오거리에요. 여기 전통시장하고 다 한 군데에요. 한 군데. 그래서 재래시장이 좀 깨끗해요. 깨끗하고 젊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에요. 보통 재래시장에 이렇게 이런 요즘 옷 안 팔잖아요. 요거 요새 유행하는 거. 재래시장 치고는 젊은 스타일을 판다 이거지. 구리시장입니다. 요새 이제 요런 거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과일 가게. 싸요. 한 바구니 5,000원 싸잖아요. 세 개 5,000원이니까 싸지. 한 개 10,000원인 거 봤어. 이마트에서 놀랐어. 크죠 물론. 큰데 사람들 다 있지. 너무 비싸. 이번 일본 거 수입하려고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이제 선거 때 하면 안 되니까 살짝 흘리는 거야. 이제 일본 거 사과 난리다 아마 이러면서 일본 부사 수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해요, 진짜. 네, 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이쪽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달래 있네, 달래. 우리나라만 있는 달래. 달래 된장찌개 맛인데. 오늘은 뭘 먹나? 막국수를 먹나? 냉면을 먹나? 시장에 시장, 그리 시장. 생닭이나 생닭. 생닭 들고 설친 놈 있지 않나? 무슨 생닭을 들고 설치냐? 아무 생각 없어요. 맨날 벙 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셀카만 찍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SNS에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찍는 거야. 시작인데 뭐 옷가게 해주러 그러게 됐습니다. 베이비 크랩은 뭐냐? 그 개 튀긴 개. 칼슘은 많겠네요. 저는 생선을 못 먹어본 지 한 5년 됐나 봐요, 집에서. 그걸 어떻게 뭐 누가 조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러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살로만 된 거 있잖아, 냉동된 거. 넙치, 살. 갖다 먹으면 뭐 맛이 없어요.
기능성 신발은 큐어 제품입니다. 구리시장입니다. 구리시장. 구리 전통시장이에요. 구리 전통시장. 구리는 여기가 중심가예요. 구리시는. 재래시장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여기 이제 노래방 있는 거리고요. 여기 가면 이제 곱창 거리에요. 곱창 골목. 저는 물 먹으러 갑니다. 아, 뭘 먹지? 햄버거를 먹나 냉면을 먹나 고민 중에 이제 두 개 놓고. 육삼 냉면을 갈 것이냐, KFC를 갈 것이냐.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오늘? 방콕입니까? 여긴 알탕집인데 1인분 안 팔더라고. 아, 진짜 짜증나. 변해야 돼요. 다 요즘 4명 중 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데 1인분 안 팔면 어떡해. 아우, 이제 조금 쌀쌀해지네요. 저는 얇게 입고 왔어요. 곱창 골목이에요. 이게 곱창. 유명한 구리시 곱창 골목. 곱창만 팔아요, 다. 곱창 골목, 노래방, 뭐 이런 거. 맥주집인데 아저씨들이 많네. 커피가 싸요 여기. 2,000원이면 그냥 가득 줘요. 아, 그냥 냉면이나 먹어야겠네. 육쌈냉면이나 먹어야겠네요. 싸다김밥도 있고 육쌈냉면도 있고. 빨리 나와서 좋아. 그냥 빨리 나오는 대로. 이름이 목구멍이네요. 목구멍. 식당 이름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구리시입니다. 저기 무슨 요양병원 같은 거고요. 자, 나 여기는 여기나 들어가야겠네. 뭘 먹나? 비냉 할까?